아, 지금 먹을 거다 먹고 이것저것 다 먹고 자려고 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손자랑 저좀 무섭네요. 와, 바람. 아, 자, 지금 장비 다 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선자령 휴게소에서, 대관령 휴게소죠. 대관령 휴게소에서 오른편으로 올라가면은 그 등산로 입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측에는 망산풍이 2개 보이고요. 그거 기준으로 기억하시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정표가 나오네요. 네. 자, 우측으로 좀 계속 오다 보면은, 지금, 요런 길이 보여요. 이런 길에서, 예, 보시면은, 선자령 정상 5.5km. 5.5km?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바람이 좀 부는데, 설렙니다. 얼마나 나를 긴장시켜줄지, 자연이. 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땀이 슬슬 나고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길이 되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가파르지도 않고, 그리고 왼편을 보면 이렇게 울창한 숲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오늘 바람이 좀 부네요. 완전 익사이팅!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얼마나 극도의 공포감이 올까. 기대됩니다. 네. 올라가 볼게요. 지금 한 반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쭉 와가지고, 이쪽. 선자령이 여기 있고요. 지금 3.2km 남았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열심히 진행해 볼게요. 신난다. 여기 맞나?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왜 좋냐? 이거 보세요. 양쪽으로 지금 숲이에요, 숲. 오른쪽은 나뭇가지, 왼쪽은 이게 소나무 숲인가요? 네.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도 너무 괜찮고, 여기 되게 등산한 분도 많이 계시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아. 자, 이제 슬슬, 추억의 왕선풍기 엄청 많습니다. 너무 좋다. 네? 보이시죠? 자빠지 보였네, 바람 불어서. 그러면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좋다. 지금 선자령 800m 남았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아까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뭐 익사이팅이니 익스트림이니 뭐 죽게 생겼네. 지금 위치가 여기에요. 거의 다 왔죠? 자, 시작한 데는 여기서 시작했고, 선자령 0.8km. 그럼 바람이 지금 엄청 부는데, 빨리 올라가서, 고어텍스부터 빨리 입을게요. 춥네요.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아.
와, 벌써 두 팀 있네요. 제가 세 번째예요. 와. 아. 반갑다, 선자령. 아, 지금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한 분이 저한테 엄청난 겁을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엄청 큰데요. 근데 지금 바람 진짜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우선 고어텍스부터 입을게요. 아,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아, 지금 어제 오신 분이 지금 텐트 치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부터 이거 바람 엄청 큰데 우선 좀 쳐볼게요. 지금 어제 고생하시던 분, 저에게 엄청난 겁을 주시는 분, 지금 텐트 너무 감사하게 다 잘 쳤고요. 되게 멋지십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셨어요. 저 혼자입니다, 이제. 아, 바람 미치겠네.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헛소리해서 이런 것 같아요. 뭐 익스트림이니 뭐 익사이팅이니 뭐 인터레스팅 뭐 아무튼 그런 종류의 단어를 너무 난사했어요. 우선 팩부터 좀 봐야 되겠다. 그래도 아까 고마운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텐트는 그래도 마무리했어요. 지금 보면은 팩도 다 박았고요. 단단하게 지금 다 고정시켜놨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따로따로 패킹했어요. 와, 지금 바람 엄청 부는데 이게 지금 또 키니까 이게 많이 안 불어 보이는데 지금 바람 엄청 불어요. 지금 지금 팩 위에 좀 단단하게 고정되라고 돌 같은 거 좀 주워올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텐트 잘 때 안 무너지지. 새벽에 저거 무너져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아, 돌 있다. 여기 이런 돌. 지금 좀 무거운 돌 같은 거 주위에서 좀 주워가지고 팩에 올려놨어요 지금. 네. 보시면 이렇게 팩에 올려놔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좀 더 버틸 수 있게 좀 해놨고요. 아, 오늘 잘 버텨주길 바란다, 알라가. 전 그래도 백패킹 좀 다니면서 이 친구의 신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쌓였어요, 지금. 전 너무 편하게 잤거든요. 네. 오늘도 한번 서로 한번 의지해가지고 잘 자고. 우선 지금 점심시간인데 너무 오프닝도 많이 쓰고 단백질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밖에서는 밥을 못 먹을 것 같고 안에서 한번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래도 멀리서 제 힐레베르그 알락 텐트 보니까 되게 좀 든든하다 그래야 되나? 한번 보실래요? 저기 멀리 있는 게 제 친구입니다. 저랑 맨날 백패킹 다니고 추억을 쌓고 있는 친구. 와, 돌 있다. 게이드 돌 있고 보면은 되게 의지가 돼요. 믿음이 쌓였다고 해야 되나? 힘든 걸 같이 겪다 보니까. 아, 우선 맞다, 먹는 거 빨리 먹어볼게요. 아, 지금 뭐 급한 대로 신발만 벗고 지금 발 말리고 있어요. 아, 시원해. 이럴 때는 바람 많이 부는 게 정말 좋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자연은 막을 수 없어. 받아들여.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발 좀 말리고 밥 준비 좀 할게요. 재밌네 이것도. 지금 그냥 나왔어요. 죽게 하겠어? 왜? 바람 불면은 뭐 혼자 쓰면 되지. 고어텍스. 아, 지금 보시면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부냐면 이 정도 너무 갈랑말랑.
텐트는 그냥 아예 투어를 다 열어버렸어요. 그냥 환기시킬 겸. 어차피 흔들흔들 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뭐냐 아시죠? 낭만 잡아야지. 앞에 이거 보면서 낭만 잡아야죠. 아 눈 부셔. 선글라스 좀 끼고요. 아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너무 부신데 선글라스 끼면 너무 이상해요. 비니 썼는데 선글라스 끼면 뭐야 그게? 그게 정신병자 같잖아. 지금 이거 육개장 밥. 아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서 제가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지금 돼지 수육 있잖아요. 수육이 지금 제 쪽으로 쏟아졌어요. 쏟아져가지고 지금 다 치웠는데 다행히 지금 다 방수대는 옷 입어가지고 큰 피해는 없습니다. 물티슈로 다 닦았어요. 등산복이 짱이야. 진짜 필요 없어. 일반 니트였어봐. 난리 났지 지금 막. 바람 엄청 부네요 근데. 아. 그러나 바람도 날 막을 수 없다. 바람 엄청 부네. 아 이거 먹는 거 보여드려야 돼. 그래도 바람 불어도 콕 불면 이거 저한테 넘어가거든요.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이마트 건데 대박이야 대박. 버섯도 겁나 많아요. 이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람 얼마나 부는지. 역대급. 이게 제가 제 텐트가 텐트 내서 이 정도지. 다른 텐트였으면 날라갔어요 벌써. 네. 바람 진짜 많이 부네. 보셔. 지금 누가 보면 거의 한겨울이야 한겨울. 누가 보면 한겨울이에요 지금. 왜 안겨울일 수밖에 없냐. 지금 바람이 겁나 불어요. 근데 나 하나도 안 추워. 세륨 입었으니까, SV 입었으니까. 네, 진짜 안 춥습니다. 덥습니다. 거의 멀리서 보면 누가 보면 알코올 중독자. 근데 멀리 별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볼래요? 여기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그럼 바로 하는데. 바람 엄청 불어요. 네. 자 누가 보면 거의 겨울이죠. 한겨울? 네? 한겨울? 근데 지금 여기 날씨가 한겨울 패션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와 무슨 소리 봐. 전 지금 풀 장착해가지고 하나도 안 추워. 솔직히 풀 장착은 아니죠. 풀 장착하려면은 옷 안에 내복도 입어야 되고. 근데 저 지금 반팔 입었거든요. 안에 이너도 한 두 개 더 입어야 되는데 풀 장착 아닌데도 지금 이 정도는 뭐 바람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진짜 봐. 어쨌든 오늘 미세먼지 피해가지고 경례! 죄송합니다. 미세먼지 피해가지고 선자령 왔는데 나름 나이스합니다. 네. 그래도 저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나름 다른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여기 딱 그게 있어요. 경치 좋은 곳은 경치 좋은 곳은 바람이 겁나 셉니다. 네. 바람이 겁나 센 대신에 경치 좋은 곳을 찾으려면 대담해야 돼.
음성에 녹음이 들어갔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도 바람이 세게 불어. Hello everyone. 아 지금 좀 추워가지고 침낭 폈어요. 침낭. 침낭도 피고 매트도 다시 불고 그리고 해는 지고 막 너무 좋다. 아 지금 겁나 추워요. 아 옷 이렇게 입었는데 춥네요. 바람을 오래 맞으니까 확실히 사람은 그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오래 맞으면 안 돼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아 이제 일몰이 시작되고 있어요. 되게 낭만적인 타이밍이에요.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수영 근처 두고 아 제가 지금 타임레스 찍고 있는데 순대 먹으려고 따뜻한 물을 부었는데 이게 밖에 놔두다 보니까 얼었어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봐요. 지금 랜턴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아까 순대고 뭐 하던 거 지금 다 지금 치우고 막 아 선장님 미쳤다. 몰래요? 바람이 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선자랑 장난 아닙니다. 지금 미쳤어요. 지금 볼래요? 이거 내가 본 영상 비교 안 되고요. 와 미쳤다. 조금 무서운데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무서운데 별로 안 무서워요. 야 안 무너져요. 아 지금 먹을 거 다 먹고 이것저것 다 먹고 자려고 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선자령 저 좀 무섭네요. 와 바람 와 잠은 못 잘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누워 볼게요. 네 가자. 지금 별 사진 좀 찍고 왔어요. 아 은하수 엄청 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올해는 못 있겠어요. 느낌도 나요. 지금 영하 지금 한 2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춥진 않는데 텐트 안에서 밖에선 좀 춥네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등산하면 안 추울 텐데. 지금 새벽 4시고요. 잠을 좀 더 자고 아침에 또 일출도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좀 잘게요. 아, 자야 되겠어. 굿모닝. 아 너무 좋아요. 아침 산 정상에서 지금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 거는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네. 저 기분 너무 좋아서 아직 해가 뜨려면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산책 좀 해보고 있습니다. 밤에 바람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는데 진짜 와 옆에 텐트 한 동 있었는데 그분은 새벽에 가셨네. 야 짐 싸더라고요 새벽에.
아, 멋있습니다. 야간 산행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보면은 지금 해가 뜰랑말랑 하고 있어요. 제일 멋진 타임이죠. 진짜 멋있다. 아, 지금 사람들 별로 없어서 타임레스 찍고 있습니다. 아, 짱짱. 와, 진짜 죽입니다. 죽여. 아, 죽이네. 한 30분? 30분만 돌려볼게요. 지금 해 올라오고 있어요. 대박. 와씨. 지금 카메라에 안 당기는데 지금 계란 같은 게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타임레스 보여드릴게요. 타임레스 답 찍고 다시 텐트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따뜻하네요. 그래도 해 뜨니까. 아, 이제 좋은 추억 남기고 텐트 이제 슬슬 녹이고 철수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짐 다 쌌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당연한 거겠지만 흔적도 없습니다. 아, 이번에 강풍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재밌었어요. 재밌기, 개 무섭던데. 아, 어쨌든, 아, 배가 살살 아파서 얼른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광선풍기야, 잘 있어. 아, 예술이다. 아, 자, 오늘은 대관령 휴게소에서 총평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총평 해가지고 굳이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겨울 산 느낌이니까 그래도 한번 총평을 하는 게 맞겠죠? 아, 우선은 하늘목장 코스보다 훨씬 쉬웠어요. 네. 시간도 한 1시간 반? 조금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되게 쉬웠어요. 네. 그냥 동네 산 느낌? 네. 가장 조금 더 하면 동네 산 느낌. 근데 경치는 되게 좋죠. 네. 따봉. 네. 그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은 대관령 휴게소에서 그 선자령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 오늘 이번에 미세먼지 온다 그래서 걱정 조금 했는데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미세먼지는 별로 뭐 못 느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우선은 그럼 장점. 선자령 장점 첫 번째. 대관령 하늘목장 대관령 휴게소 기준으로 장점 말씀드릴게요. 코스가 쉽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은 도착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면 굉장히 짧은 거죠. 여기 1000m가 넘는 곳인데 처음 스타트가 고산지대 휴게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장점 둘. 말할 것도 없죠. 이국적인 풍경. 네. 왕선풍기 겁나 많고 갈 데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일이 다 말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대관령 휴게소에서 그 선자령 정상까지 가는 장점은 뭐 꼽자면 그거네요. 방금 말씀드린 거. 코스가 쉽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도착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전 솔직히 단점은 없어요. 없는데 굳이 꼽자면 바람이 불어 제끼면은 진짜 와. 어제 괜히 올라가면서 뭐 익스트림, 익사이팅 이런 헛소리 했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무섭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기억에는 남을 것 같아요. 네. 총평 한번 해볼게요.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올라가면 편한 선자령. 그리고 두 번째 총평은 바람 불면 죽을 수도 있다. 진짜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어제 느낀 겁니다 제가. 네. 그럼 이번 편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편은 어디로 갈지 아직 못 정했는데 뭐 뻔하죠. 섬 아니면 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의 70%는 섬이잖아요. 네. 아 섬이 된다. 산. 그러면 이번 편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